이사님 빨리요. 반드시 이 새끼 잡는다. 기다려라. 어떤 새끼 하나가 끈질기부터 산 떨어져. 씨, 떨어진다. 오랜만이네. 그때 그 벌레나. 걱정하지 마. 내가 처리해 줄게. 빨리 와. 와봐. 뭐야 이거? 이거. 빨진 장치 같은데요. 봐봐,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.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 줄 알아? 제일 추운 날 창을 땅에 뽑고 방금 먹을 딴 동물의 피를 발라도 그럼 취와 배고픔에 지친 늑대들이 다가와 지 혀가 베이는 줄도 모르고 그 피를 핥아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을 것 같아? 이씨! 떨어진다고! 혀가 잘려서 죽어버렸습니다. 니들처럼 말이야. 세도자님, 진요한 말에 의하면 장수복은 컴맹이라 급반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랍니다. 어? 다른 사람? 뒤집어씌웠길래 자백을 하고 죽어. 사건 현장 근처에 간 적도 없는 복지원 장애인인데 말해봐. 말해봐 이 새끼야. 설마 저 차에도 그 장치를. 설마 미친 새끼가. 아이씨. 안돼. 안돼.